자,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자. 자. 바로 봅시다. 1번. 다음 중 광통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은 광대역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존하는 전속 매체 중에서 광이 가장 대역이 넓어요. 1번은 맞지. 자, 2번에 저손실성. 현존하는 전속 매체 중에서 가장 저손실이기 때문에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광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유도성이 아니라 비 또는 무 유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유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도청의 영향이 없어. 응? 그래서 보안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도청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가장 응? 가장 우수한 보안성을 갖고 있는 게 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통신이라는 것도 알지. 양자 암호화 같은 것도 다 광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은 굉장히 가늘죠. 그리고 굉장히 무게가 어때? 가벼워. 자, 그 다음에 광은 굉장히 수명이 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위성통신이 보통 몇 년? 10년. 광통신은 뭐 30년이야. 그러니까 위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명이 굉장히 뭐야 길어. 근데 항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야. 단점도 있어. 그 단점이 뭐냐? 접속이 곤란하단 말이야. 응? 접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벤츠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융착기를 쓴다거나 뭐 특수한 슬리브를 쓰거나 그런 게 이제 단점이지.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분산이 있다는 거야. 분산이 뭐예요? 디스퍼션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를 이렇게 땅 때리면은 광 케이블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퍼션 되지. 퍼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전송 대역에 제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장단점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특징은 꼭 알아야 돼요. 자, 2번. 다음 중 강섬유에서 광이 전파되는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광이 전파가 되냐?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광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자, 이렇게 이제 자, 여러분들이 뭐 보실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코어라 그래. 코어. 그리고 요걸 둘러싸고 있는 요 부분을 클레드라 그래. 응? 그리고 이걸 코팅 해놨지. 1차 코팅, 2차 코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죠. 이 굴절률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요 굴절률이 NA1, 굴절률이 NA2. 그러면은 이게 코의 굴절률이야. 그리고 요거는 클레드의 굴절률이야. 클레드. 그러면 누가 굴절률이 더 큰 거야? 코어가 굴절률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빛이 들어가면은 전반사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이게 뭐야? 스텝이지? 계단형이라 그러는 거야, 스텝.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요렇게 된 거. 요거를 언덕형이라 그래, 언덕형.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렇게 된 것도 있어. 이거를, 삼각. 삼각형. 요렇게 이제 세 가지 굴절률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전반사가 되겠지. 전반사. 전반사.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굴절률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굴절률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무드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 무드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싱글 무드하고 멀티 무드가 있겠지. 응? 싱글 무드는 직경이 한 10마이크로 정도야. 이게 여기 한 10마이크로 정도 돼. 그 다음에 멀티는 한 50 요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야? 싱글이라는 거는 단일이야, 단일. 이게 아주 적기 때문에 단일파가 쫙 가는 거야. 분산이 굉장히 적어. 응? 그래서 분산이 굉장히 적다, 크다. 그러면은 분산이 적으면 그만큼 대역은 어떨까? 응? 전송 대역은 굉장히 크고 작다는 말이야. 응? 대역이. 그래서 거리는 어떠냐? 거리는 얘가 굉장히 크고, 그럼 용도는 어떠냐? 용도는 얘가 장거리 대용량에 쓰는 거야. 반면에 요거 이 멀티무드는 근거리가 뭐야? 가입자지, 가입자. 응? 근거리. 근거리 뭐 조금 이제 뭐 중, 응? 소, 중 용량에 쓴다. 응? 이렇게. 그래서 이 소용량은 스텝 인덱스 같은 경우, 요 중용량은 요거를 조금 개선한 언덕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이 조금 적어지는 거야. 분산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얘가 여러분들이 더 적어져. 분산이 적어지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답은 전반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3번. 다음 중 반도체에서 빛의 유도 방출을 이용한 발광 소자는, 그래서 이제 광통신이라는 거는 전기적인 거를 뭐로 바꿔야 돼? 광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때 바꿀 수 있는 이 소자가 뭐냐? 싼 거는 LED야, LED. LED. 싼 거, 반짝반짝하는 LED 있지? 비싼 거는 뭐야? 레이저 다이오드가 조금 가격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온 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광으로 온 거를 다시 뭐로? 전기적인 걸로 바꿔줘야 되겠지? 요거는 뭐가 있을까? 싼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트 다이오드라고 들어봤지? 포트 다이오드. 그런 게 있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는 아발런치 포트 다이오드 뭐 이런 거를 좀 쓴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핀 다이오드도 뭐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게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러지? 발광소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광소자. 그래서 정강 변화를 해서 보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자, 그러면은 답은 유도 방출이라 그랬으니까 좀 가격이 나가는 거지. 유도 방출. 레이저. 레이저 다이오드. 그래서 답은 LD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4번. 다음 중 LD와 비교한 LED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얘가 뭐라고? 저가야. 그지? 얘는 고가야.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찾기가 쉽겠지. 스펙트럼 폭은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야. 대역폭은 LD가 넓다. 맞지? 고가잖아. 두 번째, 변조 속도는 LD보다 빠르다? 아니잖아. 뭐 비싼 게 빠르겠지. 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결합 손실은 LD보다 크다. 그렇지. LED는 싼 거니까. 4번, 발광 원리로 LD는 유도 방출, LED는 자연 방출. 여러분, LED가 뭔지 알지? LED는 자연 방출이고 LD는 유도 방출이야. 정답은 2번이 되겠다. 5번. 다음 중 에발런트 포트 다이오드 강 검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SMB가 핀 포트 다이오드보다 높다. 맞아요. 좀 비싼 거야. 응? 2번. 응답 감도가 핀 포트 다이오드보다 나쁘다. 정답이 2번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상식선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장거리 대용량에는 이런 거 쓰는 거야. 레이저 다이오드나 어발란치 포트 다이오드 쓴다. 4번은 전류 증배 작용에 의해 작은 입력 강신호에 대해서도 큰 출력 전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맞죠? 6번 광 파이버를 굴전율 분포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SI, GI, TI. 답은 뭐야? 소 톱날파 이런 건 없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7번 다음 중 광 섬유를 SIF, GIF로 분류하는 것은 무엇에 따른 겁니까? 뭐에 따른 거죠? 바로 굴전율에 따른 거다. 굴전율에 따른 거다. 정답은 코의 굴전율 분포에 따른 거다. 8번 스텝 인덱스형 광 섬유에서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코의 굴전율과 클래딩의 굴전율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까? 했어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바로 SI라 그랬지? SI는 자, 이게 뭐처럼 보여? 계단처럼 보이지? 누가 굴절률이 커? 코의 굴절률이 어디? 클래드의 굴절률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돼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야. 정답은 3번. 코의 굴절률이 더 높아야 된다. 9번. 강섬유 굴절률 분포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계단형과 언덕형으로 분류된다. 맞아요. 요거 계단형, 언덕형. 이거는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2번. 계단형은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에서 대부분 클레드 쪽으로 투과된다. 야, 클레드 쪽으로 투과되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야지 전반사가 되는 거잖아. 이게 클레드 쪽으로 투과되면 이렇게 간다는 건데 전반사가 될 수가 없겠지. 그지? 답은 틀린 거는 2번이다. 클레드 쪽으로 투과가 안 돼야 되는 거야. 반사를 시켜야 되는 거야. 3번 언덕형은 굴절률이 계단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완만하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여기 완만하지? 맞아. 4번 다중모도 계단형 굴절률 강섬유는 무도분산 영향이 존재한다. 그렇지. 다중모도는 굉장히 분산이 커요. 멀티무드란 말이야. 싱글무드가 아니고. 예, 맞고. 10번 다음 중 강섬유를 계단형 강섬유와 언덕형 강섬유로 구분하는데 이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냐. 바로 이 요 코어하고 뭐야 클레드의 굴절률 모양 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거에 따라 다르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11번 다음 중 광섬유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일모드 광섬유는 고속신호 전송에 사용된다. 맞아요. 싱글모드는 고속이야. 고속. 이게 이제 광대역이라는 거는 초고속이지? 광대역은 주파수 영역이고 초고속은 시간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맞았어. 2번 단일모드 광섬유는 낮은 보호속도 전송에 사용된다. 자, 단일모드 광섬유는 낮은 보호속도 전송에 사용하는 거야? 낮은 거야? 초고속이라 그랬잖아.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3번 단일모드 광섬유는 광원과 결합 효율이 높고 광섬유끼리의 접속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틀렸어요. 싱글모드는 이게 얼마야? 응? 10마이크로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접속이 용이하지 안타. 이렇게 코어 직경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클레드 직경이 한 125 마이크로 정도 된다면은 여기는 10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접속이 어려운 거야. 싱글은. 3번도 틀렸다. 4번 다중모드 광섬유는 여러 개의 모드가 전파. 이거는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2번 광섬유 전파 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파 무드는 광섬유 경계면에 대한 입사가 경계 조건 등에 따라 광파의 전달이 제한되는 것이다. 예, 맞아요. 2번 광섬유에서 전파 무드는 90도에서 임계각을 뺀 각도에 따라 제한된다. 맞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 광섬유를 통하여 전송되는 빛의 전파 무드에서 정제파가 횡방향으로 생긴다.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 이것도 맞아요. 4번은 왜 틀렸어? 다중모드 광섬유는 싱글모드 광섬유에 비해서 장거리가 아니지. 싱글모드가 이게 장거리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확실히 틀린 거고 여러분들이 볼 때 2번이나 3번은 뭔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아는 거를 체크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임계각이 뭐예요?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임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2번 보니까 코의 굴절률 N1은 2, 클래딩의 굴절률 N3는 루트 3이었다고 하면 이 광섬유의 임계각도는 몇 도입니까? 계산 문제야 이제.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N1, N2, 여기 N1, N2, 얘가 코어, 얘가 클레드라고 하자. 그러면은 스네르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법칙이 있었어. 자, 그게 이제 어떤 법칙이었었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자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나갔다 여기서 좀 그림이 그러네 이렇게 나갔다라고 만약에 한번 가정한다면 스네르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 각도 요 각도지 여기가 뭐야 세타 1 여기는 세타 2 그러면은 스네르 법칙이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하고 같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스네르 법칙이야 이거는 중고등학교 물리.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반사가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반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 임계라는 건 뭐야? 전반사 되기 임계는 요게 임계란 말이야. 임계. 이게 임계지? 임계가 되는 건 세타 2가 몇 도? 90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야?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전반사지. 이거는 2가잖아. 임계 여기가 90이야. 얘가 90도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응?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 각이 있단 말이야. 요 각이 세타 C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요거 크리티컬한 세타. 그게 임계각이야. 그럼 이 식은 N1의 사인 세타 C는 여기가 뭐야? N2가 되나?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 C는 N1에 N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 세타 C가 뭐야? 이게 바로 임계각이라는 거야. 임계각. 임계각은 아크사인 N1, N2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예, 요 내용대로 한번 넣어보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 N1이 2, 그래서 아크사인 2의 루트 3. 그러면 세타는 몇 도? 2분의 루트 3이 뭐야? 60도지? 답은 60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번. 오케이? 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60도 중요한 거야. 이게 60도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60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건 전반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70도로 들어오면은 전반자 되지. 그런데 60도 안쪽으로 들어와. 아마 80도로 들어오면 이게 뚫고 나가는 거야. 그게 임계야. 크리티컬. 정답은 3번이야. 3번. 이해되지?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90도잖아. 응? 90도에서 이거 스네르 법칙 좀 알으면 된다. 14번 광 파이버에서 광의 입사각 조건을 표시하게 사용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원뿔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원뿔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게 원뿔이야. 원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요 각 있지? 요 각. 요거를 numerical aperture라고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sin theta max. 여기가 바로 세타의 맥스라 그러면은 요거를 뉴메리컬 어퍼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n의 제곱에 n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답은 개구수야. 개구가 뭐야? 개구. 영어로는 뉴메리컬 어퍼처고 한자로 얘기하면 열 개짜지. 열려있는 입체다. 이런 의미가 개구수야. 그래서 이게 조금 초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개구수라 그래. 자, 15번. 강소뮤코의 굴절률이 n1, 콜레드의 굴절률이 n2일 때 비굴절률의 차는, 일단 비굴절률의 차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비굴절률의 차를 대타라 그러면은 비잖아, 비. 그지? 응? 맞아? 차. n1, n2. n1이 더 크잖아. 이제 큰 거 작은 걸 빼야 되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큰 걸로 나눠주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뉴메리컬 어퍼처라든가 비굴절률 차라든가 뭐 규격과 주파수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광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규격과 주파수. 그래서 규격과 주파수를 만약에 V라 그러면은 란다분의 E, Phi, A의 numerical aperture에 이런 식이 있어. 요거는 요거의 반경을 얘기하는 거야. 응? 코어 반경이 A다. 아, 그러면은 요거는 규격과 주파수다. 그래서 2.4를 경계로 해서 이거보다 작으면은 싱글 무드라고 얘기하고 이거보다 크면은 멀티 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또 있어. 이거 말고도 뭐 비원율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어? 세 개만 뭐 많이 알아서 까먹는 것보다는 적게 까먹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다.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6번 어떠한 SI형 MMF, MMF, 멀티무드 파이버가 MMF지. SI는 뭐야? 계단형 스텝 인덱스가 SI고 굴절률 측정하였더니 코의 굴절률이 1.4, 클래딩의 굴절이 1.2. 이 케이블의 비굴절률 차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비굴절률 차는 요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예, 큰 놈이 1.4 곱하기 100 하면은 정답은 14.29 정도 나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7번 다음 중 광 케이블 규격과 주파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규격과 주파수는 요거를 규격과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에이저 광선의 파장 관련 있네. 2번 코의 반지름 관련 있네. 3번 광선의 광심선의 길이는 해당 없다. 4번 광심선의 개구수는 상관 있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8번 강소미의 규격화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규격화 주파수 값은 파장이 커지면 작아진다. 그렇지. 파장이 커지면 작아진다. 2번 규격화 주파수 값은 코어경이 커지면 커진다. 커지면 커진다. 3번 규격화 주파수 값은 굴절률 차 커지면 작아진다. 굴절률 차, 굴절률 차 커지면 작아진다. 이게 굴절률의 차지야, 맞아? 이게 커진다는 거는 이게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이것도 커져야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4번에 강소미가 단일 모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낸다. 그렇지? 이걸 2.4를 경계로 해서 너 싱글이니 멀티니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응? 물론 대략 2.4지. 정확한 2.4는 아니야. 응? 자, 19번. 다음 중 강소미에 도파되는 무드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자, 무드의 수는 여기 봐봐. 이게 무드의 수 결정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 코어 반경에 비례하는 거야. 응?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코어의 반경이 응? 코어의 반경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파 무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커질수록 응?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싱글 모드는 요 직경이 얼마 있었어? 했잖아. 싱글 10마이크로, 멀티 50마이크로라 그랬잖아. 응?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다중무드, 멀티무드지? 다중무드 강소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분산이겠지. 그런데 분산도 크게 무드 내 분산이 있고 무드 간 무드 간 분산이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색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드 내 분산, 무드 간 분산, 무드 내.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 안에 이거를 좀 바꾸자. 이걸 이게 이제 무드 내. 그냥 무드 분산이라고 그러지 뭐. 그냥.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색 무드 분산 이렇게 하자. 됐어? 이거 뭐? 그냥 무드 분산. 이거 뭐? 색 분산. 됐어? 색. 색이라는 거는 빨주노 초파란보. 빨주노 초파란보. 빨주노 초파란보. 그럼 이게 뭐야? 무드 간 분산이 되는 거지. 헷갈린다, 여러분.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좀 일단 정해. 자, 그래서 20번은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린다면 다중무드 강소미에서 문제가 되는 분산은 바로 요거야.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려면은 싱글무드로 쓰면은 싱글무드는 무드 분산이 안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은 왜냐면은 봐봐. 이 무드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전파되는 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드 간 분산이 생길 게 없어. 응? 그런데 얘는 이게 직경이 크다 보니까 응?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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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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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애도 있고 뭐 또 어떻게 여러 개 뭐 이 무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 직경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드간 분산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무도, 이게 무도, 전파 무도 간에 디스퍼션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보냈어도. 근데 싱글 무드는 이렇게 보내도 요 분산이 거의 생기지 않아. 예, 이거 크지? 적지? 이 분산. 그 분산이 커진다는 건 뭐야? 고속 전송을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야. 이게 또 하나 내가 만약 이렇게 때리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무두간, 이게 ISI의 원인이 되는 거야. 어? ISI. 근데 이거는 또 때려도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분산이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야. 크면은 고속 전송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20번 헷갈렸어. 네, 다중 무두 강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무두 분산이야. 어? 무두 분산. 응? 21번. 다음 중 각 분산의 크기가 각 분산의 크기 나열이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클까요?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얘가 커요. 그 다음에 얘가. 답은 2번이야. 무도 분산, 재료 분산, 구조 분산. 응? 어떻게 정리되겠어? 이건 무도네야. 21번의 답은 2번이다. 22. 강 섬유 케이블의 색 분산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색분산. 단일무도 강섬유에서는 색분산만 존재한다. 맞네. 단일무도는 이거 있어 없어? 없지. 어? 이거 없지? 이것만 존재하는 거야. 색분산 맞았어. 2번. 색분산에는 구조분산과 형태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분산과 무슨 분산? 무슨 분산? 재료분산이 있는 거야. 답은 2번이다. 3번. 색분산은 빛의 파장에 따른 전파 속도 차에 의해 생긴다. 이거 이해돼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색, 파장 다르지? 그럼 뭐가 달라? 속도 차가 다른 거야. 속도 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재료라 그런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3번 맞았어. 4번. 색분산은 LED나 LED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이 단색광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예, 맞아요. 22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요거 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광통신의 단점이야 이게. 그래서 어떤 거를 장거리 광대역에 쓴다? 싱글 모드를 장거리 광대역에 쓰는 거야. 이유는 뭐야? 무도 분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야. 23번. 자, 23번. 자, 다음 중 강섬유의 고유 손실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손실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분산이 큰 단점이 있지만 손실에 대한 그래서 광 케이블의 손실은 크게 자체적으로 생기는 자체 손실, 그 다음에 어떤 사용 조건에 의한 손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 자체 손실은 고유 손실과 그 다음에 구조 불완전 손실이라 그럴까? 자, 분류를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또 고유 손실은 산란 손실. 흡수 손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적외선, 자외선, 뭐 그 다음에 뭐 수산화기 뭐 이런 거에 의한 흡수.
흡수라는 건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그래서 손실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산란 손실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일리 하나만 알아보면 레일리 산란 손실 하나만 여러분들은 아셔도 뭐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알으면 돼. 뭐 마이크로 밴딩. 마이크로 밴딩 손실. 이거 마이크로라는 거는 뭐 뜨는 의미가 있지? 굉장히 미시적이라는 거야. 아주 미세한 구부러짐에 의한 손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조건에 의한 손실은 뭐예요? 응? 접속 손실 같은 거 있지. 접속할 때 손실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다음에 또 구부려도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때 보면은 광 케이블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하고 이렇게 감아놓은 거는 누가 손실이 클까? 응? 누가 손실이 커? 얘가 손실이 크고 얘는 손실이 작아. 왜? 이렇게 되면 인계각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쪽으로. 이거는 에너지 빠져나가는 게 거의 없어. 응? 그래서 얘가 손실이 커지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이게 반경을 얼마나 굽혔느냐. 그러니까 반경을 작게 굽히면 손실이 많이 생기는 거야. 크게 하면 손실이 적어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커넥터 같은 거 쓰면 손실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 요 손실도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된다. 자, 23번. 다음 중 강섬유 고유 손실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고유 손실에 속하는 것은 흡수 손실이다. 정답은 2번이다. 24번. 강섬유의 축이 미세하게 구부러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은 뭐? 마이크로 밴딩 손실이다. 25. 강섬유에서 네일리 산란 손실은 빛의 파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4승에 반비례한다. 4승에 반비례한다. 4승. 4승이 중요한 거야. 반비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산하고, 이 손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분산이 뭐 있다 그랬어, 아까? 무드 분산, 뭐, 색 분산. 자, 색 분산은 뭐? 재료 분산? 무슨 분산이라 그랬어? 응? 아까 구조 분산이라 그랬잖아. 잘 정리해. 그래서 광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분산하고 손실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26번. 광통신에서 사용하기 위한 광원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거. 광원. 뭐 LED, LD.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1번. 발광 파장이 광섬유 저손실 특성을 가지는 파장 영역이어야 된다. 맞죠? 저손실. 2번. 장거리 광통신이 가능하도록 출력광의 세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 맞죠? 3번. 광의 고속 변조가 가능해야 하며 입력 신호에 대한 광출력 특성이 선형적이어야 된다. 맞죠? 강섬유에서 색분산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 색분산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지. 분산이 단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틀린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27번. 다음 중 코일런트. 자, 코일런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난 코일런트. 코일런트 광통신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비코일런트, 난 아닌 것보다는 굉장히 감도가 우수합니다. 응? 장거리 대용량은 코일런트 쪽이지. 정답은 1번. 28번. 다음 중 WDM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FDM 알죠? TDM 알죠? 이건 주로 여러분들이 동축이나 이런 데 쓰는 거지? 광학에서는 뭐 써? WDM 쓰는 거야.
응? 그래서 광에서는 WDM 쓴다. WDM도 뭐 CWDM, 그 다음에 댄스,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래싱, 울트라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시험은 뭐 울트라까지는 언급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냥 광 다중화다. 그래서 이제 매체별 다중화를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여러 채널을 광학적으로 다중화하여 한 개의 강섬유 통해서 전송한다. 그렇지? 요 하나의 강섬유에 여러분들이 파장을 이렇게 파장을 하나의 강섬유에 하나의 강섬유에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웨이브 디비전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멀티플렉스 1번 맞는 얘기지. 2번 강섬유의 손실이 적은 1310이 아니고 1550이야. 정답은 2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써도 뭐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 알지? 이거는 뭐야? 마이크로. 이거는 뭐야? 나노. 똑같은 얘기야. 네, 3번 장거리 전송을 해서 EDFA. 자, ED, alum dot. 그러니까 alum을 첨가한 FA, fiber amplifier. 그러니까 광증폭기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광증폭기가 요건데, 요게 네, 이제 요 영역을 증폭할 수 있는 증폭기야. 그 답은 3번이, 3번도 맞네. 2번이 틀렸어. 4번. 변조 방법, 아날로그, 디지털 등의 전송 형태에 관계없이 어떠한 광 신호에 전달해도 이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29번. FTTC. 그래서 이제 광을 집에까지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FTTH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이버를 어디까지? To the home까지. 이렇게 되면 FTTH야. 그런데 파이버를 커브까지, 파이버 to the 커브. FTTC는 요거는 이제 아파트까지만 넣어주는 거야. 아파트까지 넣어주고 아파트에서 동축으로 각 가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 C라 그러는 거고, 이건 아예 집에까지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요걸 구축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폰 기술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게 AON, 증폭기를 썼느냐, 증폭기를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패시브라는 얘기죠. 패시브.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이거는 액티브 옵티컬 네트워크. 자, 그런데 요 커브는 아파트 단지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화국으로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는 전송 매체는 광이지. 여기서부터는 뭐로 들어가? 동축으로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집에까지는 광 안 들어가. 동축으로. 물론 광 들어가는 집도 있어, 요새는. 전통적으로 예전 집들은 동축으로 들어간다. 30번. 다음은 해저 광통신에 사용하는 EDFA 강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EDFA 약자다. 2번. 답이지? 네. 얼마라 그랬어? 1550. 3번. 펌핑용 레이더 다이오드, 광 아이솔레이터, 파장결합 커플러 등으로 구성된다. 맞고. 증폭기율이 높고 잡음지수 낮다. 맞습니다. 31번.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이 끝난 후 접속 부분의 손실 정도를 비파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광통신 계측기, 그러면 OTDR이야. OTDR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광을 끊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하는 게 아니야. 광을 끊지 않고 비파괴적이다. 그러니까 광 있는 상태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손실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측정기가 바로 뭐냐, OTD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파괴적이다. 비파괴적이다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 정답은 4번이야. 그래서 이제 옵티컬 타임 D는 뭘까? 도메인. 타임 도메인상에서 R은 뭐야? 반사. 반사 같은 거 이용해서 어떤 손실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게 관계측의 대표적인 거야. 얘는 이제 강을 이렇게 끊지 않는다는 거야. 끊지 않고 손실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OTT야. 한번 보지 뭐. 32번. 자, 광 전력을 측정했더니 1마이크로와트였다. 절대레벨은 얼마냐? 자, dBm은 10에 로그를 때리고 1mW를 넣고 1 뭐야? 마이크로와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야? 10에 요거에 미리는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맞아요. 그럼 얼마야? 30 dBm이 되겠지. dBm이라는 거는 요거야. 정답은 4번. 자, 33번이 요거 문제네. 자, 광섬유는 입사단에 고출력의 광펄스를 입사시키며 입사된 광펄스의 일부가 산란되어 입사단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리플렉션 되는데 이 빛을 이용하여 광섬유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굴절률이 1.48, T는 1마이크로세컨드일 때 광섬유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해봐라. 아, 이거 아주 좋은 문제고요. 자, 우리가 광에서 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굴절률하고 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빨리 봐.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속도는 시간 맞아? 거리.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왜냐하면은 여기서 빵 때렸고요. 어디서 이제 이게 되돌아오는 시간이 이렇게 있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빵 갔는데 다시 이렇게 딱 여기서 이제 반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S고 여기가 S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ES가 돼야지 맞는 거지. 이거 이해돼? 자, 다시 봐. 이게 속도야.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는 거 이해되지?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2가 들어가야지. 맞아? 그리고 이 속도는 굴절률하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S를 물어본 거야. S는 자, 2분의 1 응? NCT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거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에다가 N 1.48 C는 3 곱하기 10에 8승. T 얼마야?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 계산하니까 101.3m 정도가 나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34. 어떠한 광섬유의 광 입력 전력이 100마이크로와트, 광 출력 전력이 50마이크로와트였다. 이 광섬유의 손실은 얼마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은 게 지금 얼마라고요? 100마이크로와트인데 여기로 나오는 게 지금 얼마야? 50마이크로와트지? 그럼 여기에 로스는 얼마냐? 이 얘기지. 자, 맞아요? 이거 전력이니까 앞에다 뭘 붙여야 돼? 10에 로그를 붙이고 들어가는 거 100마이크로와트, 나가는 거 50마이크로와트, 답은 3dB지? 응? 여기 들어갈 때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빠져나왔으니까
50 마이크로와트는 잃어버린 거잖아. 절반이 된 거지. 절반이 된 건 뭐라 그랬어? 3dB라고 안 했어? 마이너스. 어? 이 마이너스는 뭐야? 손실을 얘기하는 거야. 손실 3dB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35번, 굴절률 1.5인 유리로 빛이 진행할 때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전력은 몇 퍼센트 정도냐? 그래서 여기가 유리, 여기는 공기, 뭐 이렇단 얘기야. 맞아요? 여기는 굴절률이 뭐야? 얼마? 1. 여기는 굴절률이 얼마야? 1.5. 응? 자, 그랬을 때 반사되는 전력을 물어봤어요. 전력. 그러면은 반사 개수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냐면은 요거 이용해서 경계 조건인데 뭐 그것까지 뭐 여러분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51 반사 개수 계산하면은 한 0.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반사 개수가 0.2면은 반사 전력은 뭐야? 이 반사 개수의 제곱이 돼. 그래서 0.2의 제곱. 그 답은 뭐야? 0.04. 그러니까 4%네.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정답은 4%. 36번. 광섬유 케이블을 A방향에서 B방향으로 측정한 접속 손실값이 0.05dB. B방향에서 A방향으로 측정한 접속 손실값이 0.1dB였다면 이 접속 지점의 평균 접속 손실은? 이런 건 뭐 문제도 아니지? 평균이니까 2로 나눠야 되겠다. 0.05하고 0.1. 그러면은 0.075. 자, dB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dB는 곱하기 나누기는 못해요. dB는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네. 그래서 이제 평균이니까 2로 나눈 것밖에 없는 거야. 37. 광송신기 출력이 마이너스 3dBm, 광수신기 감도가 마이너스 36dBm, 광섬유 손실이 1dB/km이다. 여기에 접속 손실과 광 커넥터 손실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광전송 시스템이 무중계 전송 가능한 최대 거리는? 자,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dBm이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6dBm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1dB, 킬로미터당 이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은 중계기 없이 전송 가능한 최대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스를 딱 쳐보니까 여기에 로스는, 자, 얼마야? 마이너스 33dB가 되지? 응? 맞아요. 그러면은, 자, 요 식에다가 요 킬로미터를 여러분들이 구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1dB에 마이너스 1. 그러면 33km가 답이겠네. 이해돼? 이게 뭐야? 킬로미터당 1dB가 손실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전체 손실이 33dB지? 그러면 거리는 33km가 된다는 거 뭐 암산으로 그냥 나오잖아. 정답은 2번이다. 자, 2번. 38번. 다음 중 강섬유를 아크 방전에 의한 고온을 이용하여
강섬유를 접속하는 방법은 융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융착기가 있어. 두 개 딱 집어넣고 버튼 딱 누르면 지지직 해갖고 융착이 돼서 붙어. 답은 3번 융착법. 39번 광 케이블을 포서로 융착 접속을 하고자 한다. 작업 순서가 알맞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맨 먼저 광 파이브를 정렬을 해야 돼. 응? 그리고 예비 방전하고 본 방전하고 접속 좀 보강하고. 정답은 3번이 답이네. 40번 광섬유 접속 순서가 맞는 것은 자, 두 개를 이제 접속한데 먼저 절단면을 확인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예열, 그 다음에 최종 정렬, 그 다음에 정렬이 된다면 용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완료.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봤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자, 쉬는 시간에 이거 40문제 한번 풀어봐.